자, 다음 세 번째, EBS 연계지문 완벽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뭐 중심으로? 문학 중심으로. EBS 연계지문의 효용성은 정답률로 직결되는 걸까? 내가 공부한 그 지문이 나왔어. 무조건 다 맞니? 그렇진 않아. 왜? 문제는 다르니까. 그렇지만 읽는 속도는 분명히 빨라질 거야. 왜? 내가 한번 봤던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EBS의 효용성 무엇보다 시간 단축에 있어요. 그래서 EBS 문학 작품 중에 출제에 예상되는 작품은 완전 씹어 먹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아는 작품이 나왔어. EBS에서 배웠던 바로 그 작품인 거야. 안 읽고 그냥 풀어도 돼, 안 돼? 안 돼. 읽긴 읽어야 돼.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EBS 문제랑. 대신 좀 빠르게 읽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연계 작품을 완벽하게 공부하고. 선생님, 비문학 지문도 연계됩니까? 돼, 안 돼? 되긴 되는데, 그래서 잘 느끼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독서 지문들도 한번 풀어보는 정도, 요건 EBS. 한 번쯤 봐두는 정도. 문학만 하고 비문학을 아예 안 푸는 애들이 있습니다. EBS 솔직히 말해봐. 문학은 다 했지? 비문학 했어, 안 했어? 안 하더라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여기 한 해가 있고 안한 해가 있잖아. 했어? 그렇지. 한 번쯤은 보셔야 되는 겁니다, 비문학도.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아니 이것은 이 경제 지문은 비문학 수능 특강 몇 페이지에 있던 그 지문 아니야. 절대로 생각 안 나. 근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요 느낌. 그 느낌이 스피드에 영향을 줘. 알겠죠? 그다음에 화법, 작문, 문법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BS 화작문은 그냥 출간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얘네는 연계가 된다고 해도 그다지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학 빠삭하게 비문학은 한 번쯤 봐두는 정도. 시간 단축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알겠죠?